부실 시공을 은폐해 무리를 빚었던 삼천포 화력 5, 6호기 환경설비 개선 공사가 결국 중단됐습니다. 발전소 측이 공정지연과 부실 시공 등을 이유로 시공사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인데 시공사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황이나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 설비 없이 24년째 가동된 삼천포 화력 5, 6호기.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조기 폐쇄 요구가 잇따르자 시작한 환경설비 개선공사의 애초 완공 예정일은 지난 6월 말이었습니다. 완공일을 훌쩍 넘겼지만 공정률은 71%에 그치고 있습니다. 발주처인 남동발전은 시공사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공정지연, 부실 임의 시공과 후속 조치 미시행 등이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공사비 2천억 원이 넘는 국가 중요 시설에 시공사를 교체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삼천포 발전 본부는 이번 주부터 환경설비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삼천포 화력 5, 6호기 환경설비 개선 공사는 결국 중단됐습니다. 시공사 측은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정이 지연됐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동하고 협상을 해. 가능한 빨리 좀 할 예정이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좀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사 계약 해지와 공사 중단으로 수백 명의 현장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작업을 재개를 할지 그리고 언제 다시 재고용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막연히 대기해야 될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전 임금 체불과 공사 중단, 부실 시공, 여기다 시공사 계약 해지까지 겹친 가운데 남동발전은 삼천포 화력 5, 6호기 환경설비 완공 시점을 각각 내년 3월과 6월쯤으로 미뤘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 2호기를 영구 폐쇄하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남동발전은 다음 달 입찰 공고를 해 새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기존 시공사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